자, 어떤 애가 서럽게 오는 와중에 유효 퇴사자 사섭전입니다. 삼국지 5지 유효 퇴사자 사섭전. 아,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보면은 도독 그 누가 이제 관직을 받았다는 얘기 중에 보면은 가절 받았다니면 뭐 가절 도독 뭐 양주 제군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사지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관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리보다 위쪽에 있다는 거죠. 죽일 수 있다는 건 사실 처벌할 수 있다는 권한이라는 건데, 세부적으로 뭐 가절월 이런 것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어떤 관리를 죽일 수 있고 이게 전시냐 평시냐 이런 게 나눠지는데, 그것까지 뭐 제가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찾아보니까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저는 그냥 이제 뭐 도독이나 이제 그런 거 앞에 붙는 그냥 칭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오지에 유효 퇴사자 사섭전. 유효하고 퇴사자는 이제 손책한테 양아치 손책한테 맞서 싸웠던 한나라의 영웅들이고요. 퇴사자는 비겁한 배신자죠. 유효는 한나라의 영웅이고 이제 사섭은 여기 교주 지역을 교주 지역을 이제 통치했던 권력자입니다. 자,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는 자가 정례이고 동래군 모평현 사람이다. 동래 사람이니까 여기 청주네. 동래가 여기입니다. 아, 모평도 요 근처겠죠. 제 나라 효왕의 작은 아들이 모평후로 봉해졌고 그 자손들이 이곳에 집을 살고 있다. 집을 짓고 살았다. 유효의 큰아버지 유총은 유총이라고? 한나라 태위였다. 유효의 형 유대는 자가 공산이고 시중과 연주 자살을 지냈다. 유총 유효 생각해보면 유효도 유효는 아닌가? 556시대 그 사람들 아닌가? 이름이 한자도 똑같은 것 같은데 유총은 똑같나? 모르겠다. 자, 유효가 19살 때 아버지 유위가 도적들에게 붙잡혀 인질이 되었는데 유효가 도적들에게서 아버지를 구하여 돌아왔다.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효렴으로 천거되고 낭중이 되었다가 하읍편의 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때 군수가 그가 조정 중신의 친척이라는 점 때문에 의탁하려고 하자 곧 관직을 버리고 떠났다. 주의 관서에서는 그를 불러 부제남에 임명했다. 부제남. 제남의 상은 중상시의 아들인데 뇌물을 받고 법에 따르지 않으므로 유효가 상주에 그를 파면시켰다. 평원국의 도구홍이 유효를 무죄로 추천하려고 했다. 자사가 말했다. 작년에는 유공산을 추천했는데 어찌하여 또 유정례를 추천합니까? 유공산은 누구야? 도구홍이 대답했다. 아버지인가요? 명사군께서 명사군이라는 것은 주자사에 대한 존칭이랍니다. 예, 명사군께서 유공산을 임명했고 뒤에 유정례를 발탁한다면 이른바 용두 마리를 몰고 먼 길을 가는 것이며 기린을 부려 천리를 가는 것인데 또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이 무렵에 조정에서 유효를 사공연으로 초빙하고 또 시여사를 제수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그가 회포에서 난을 피하고 있을 때 양주자사로 삼는다는 조서가 내려왔다. 그때 원술이 회남에 있으므로 유효는 두렵고 꺼려서 감히 양주로 가지 못했다. 양주라는 것이요, 여기거든요. 회남 지방까지 포함해서 이제 양주라고 하거든요. 그때 양주의 치소가 내가 알기로 이제 수춘에 있었었는데, 여기 이제 그 원술이 그때 짱박기 있었기 때문에 원술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실질적인 지배자는 원술이니까 요걸 지나서 이제 그 장강 쪽으로 한 거죠. 자, 유효가 남쪽으로 장강을 건너려고 하자 오경과 손분이 그를 맞아들여 고가에 머무르게 했다. 자, 그래서 양주자사, 진짜 양주자사 유효는 여기 고가, 건업 근처에 있는 고가에 치소를 차렸답니다. 오경하고 손분은 누군지 아시죠? 오경은 그 손파로 토역전에 나왔던 그 손책의 양아치 손책의 왜왜왜 그거였나? 외삼촌이었
외삼촌이었던 것 같고 손분도 손챙이고 친척일 겁니다.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네. 자, 원술은 황제 칭호를 참칭하려고 귀하여 여러 군을 쳐서 함락시켰다. 유효는 번능과 장영을 보내 장강가에 주둔하며 원술에게 대항하게 하고 오경과 손부는 원술로부터 관직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내쫓았다. 이 원술은 스스로 양조자세를 두었고 오경 손분과 힘을 합쳐 장영과 번능 등을 공격했지만 1년이 지나도 이기지 못했다. 장영 번능이 지금 삼국지 연의에 보면은 그냥 양아치 하나 둘 이렇게 나오는 셈인데 우리의 영웅 손책을 방해하는 양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손책 이 새끼가 양아치고 장영하고 번능이 이제 한 나라의 마지막 충신들이었구나. 아무튼 장강가에서 이제 원술을 막았던 모양입니다. 손분하고 오경 역시 이제 원술과 일단 한패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손책도 마찬가지고 손견도 마찬가지겠죠. 자, 한나라 조정은 유효에게 양주목 진무장군을 더하고 병력 수만 명을 주었다. 양주목, 양주자사에서 양주목으로 승진했어요. 목이라는 거는요, 군권까지 갖고 있는 직책입니다. 자사는 군권이 없을걸 아마. 자, 병력 수만 명을 주었다. 손책이 동쪽으로 장강을 건너 장영과 번능 등을 격파하자. 유효는 단도로 달아났다. 결국에는 장강 남쪽으로 거슬러 올라 예장을 지키려는 생각으로 팽택에 주둔했다. 자, 양아치 손책이 우리의 영웅들 장영과 번능을 격파하고 강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효가 도망갔다가 예장으로 들어갔네요. 예장이 어디냐? 여기 단양이고. 예장이 이 밑에 아니냐? 왜안 보이노 갑자기? 여회계 여기 신도군. 아니 갑자기 왜안 보이지? 잠깐만 왜 갑자기 안 보이지? 에? 예장이 어디지? 아 여기 예장이구나.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면 씨 눈앞이 깜깜해져. 팽택이 여기네요. 그러니까 원래 고가의 지소가 있었었는데 고가에서 쫓겨나서 팽택으로 왔답니다. 팽택 요 지역으로 와서 이제 예장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양조는 넓으니까요. 자경이 먼저 와서 태수 주호를 죽이고 성으로 들어가 군의 권소를 점거하고 있었다. 유효는 군대를 진군시켜 자경을 토벌하려다가 자경 아닌가요? 자경인가? 오히려 그에게 격파되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부속현의 병력을 불러모아 자경을 척개트렸다. 자경은 져서 산속으로 달아났지만 백성들에게 살해되었다. 유효는 오래지 않아 질병으로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42이었다. 응? 뭐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자경은 단양 사람으로 처음에는 병사 수백 명을 모집하여 서주목 도겸에게 의탁했다. 차경이 아닌가 보다. 다른 사람인가 보다. 도겸은 그에게 광릉과 팽성의 물자를 나르는 일을 감독하게 했다. 광릉하고 팽성은요. 팽성은 여기고요. 광릉은 여기입니다. 요 지역에 물자를 나르는 일을 감독하게 하는 일을 맡겼다. 그는 끝내 방종한 행동을 하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는가 하면 위탁받은 세군의 수송 물자를 쉽게 절취해 자기 것으로 삼았다. 장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계를 보면은 도겸의 사람 보는 눈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런 다음 거대한 불사를 만들고 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그 몸을 황금으로 칠하고 비단 옷을 입혔다. 9겹의 동으로 만든 쟁반을 늘어뜨리고 그 아래에 몇층 누각과 각도를 만들어 각도라는 건 회랑이랍니다. 회랑. 2층으로 된 회랑.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람들은 모두 불경을 외우고 잃는 것을 의무로 삼고 사이비야? 그 군대와 주위군의 사람으로 불교를 믿는 자들에게 불경을 듣고 도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또 다른 노역을 면제해줌으로써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이로부터 멀고 가까운 곳 앞뒤에서 온자가 5천여 가구가 되었다. 언제나 욕불 의식을 할 때마다 욕불이라는 거는 관불회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런 일종의 행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하는 행사입니다. 궁금하면은 그 주변에 스님 아는 분한테 치킨 하나 사주고 물어보세요. 자, 욕불 의식을 할 때마다 술과 밥을
많이 차렸고 길가에 펼친 자리가 수십 리나 되었다. 백성은 와서 구경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 수가 1만 명이나 되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다. 조조가 도겸을 쳐서 소주 땅이 소란스러워지자 자경은 남녀 1만 명, 말 3천 피를 이끌고 광릉으로 달아났다. 광릉 태수 조우군 빈객을 대하는 예절로 그를 대우했다. 이보다 앞서 팽성의 상 선례가 도겸에게 핍박을 받아 말릉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건 또 뭐야? 일단 자경은 이제 여기 그 광릉으로 도망갔는데 팽성의 상이 도겸의 핍박을 받아서 어디 갔다고? 말릉에 주둔했다고? 말릉이 여기잖아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자경은 광릉의 인구가 많음을 탐하여 주흥을 틈타 조옥을 죽이고 병사를 불어 크게 약탈한 다음 가득 싣고 떠났다. 이 새끼는 그거를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새끼네. 도중에 선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주호를 죽였다. 잠시만요. 자, 그뒤 손책은 서쪽으로 강하를 토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장을 지나면서 유해 시신을 거두어 운반해 주었으며 그의 가족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갑자기 또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해적왕 손책이 그 유해 시신을 거두어서 위로해 줬다. 그런 위선적인 얘기가 나오네. 자, 왕랑은 손책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정래가 요요가 예전에 막 주로 부임하려 할 무렵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대 가문에서 그를 위해 앞뒤로 달아나게 한 것에 의지해 장강을 건너 다스릴 곳을 세울 수 있었으며 손분이 이제 도와줬다고 했죠. 오경하고 거처할 곳이 정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경계를 뛰어넘는 예우는 맺는 우정을 10분 느끼게 하며 우정에는 시작과 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원씨와 원수가 되어 당신들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다시 당신이 원씨와 동맹을 맺으면서 당신들은 원수지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본심을 살펴보면 사실은 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세가 안정된 뒤에는 언제나 다시 화목을 실현하고 또 지난날의 긴밀하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진실한 마음이 겉으로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채 질병으로 총총히 세상을 떠났으니 슬프고 한스럽습니다. 두통으로 열분을 대하고 덕으로 원수를 갚아 유고를 거두고 죽은 자를 애도하며 산자를 연민하며 진일한 날의 의심을 버리고 성년이 되지 않은 고아를 보살필 줄 아니 진실로 온정이 깊고 아름다운 이름이 두텁습니다. 옛날 노나라 사람은 제나라에 원망이 있었지만 제나라 군주가 죽었을 때 상기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상기라는 건 상사요. 상사. 상복을 입고 이제 그 예의를 차리는 거. 춘추에서는 노나라의 태도를 칭찬해 예의를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훌륭한 사관을 마땅히 귀감으로 하여 적어야 하는 뜻이고 향교에서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정래의 맏아들은 지조가 있으니 틀림없이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대는 위엄을 크게 떨치고 형법을 시행하며 아울러 은혜를 베풀어 훌륭함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왕랑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왕랑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유효하고 네가 원수지간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신을 거두어준 것은 잘한 거다. 예,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니까 유효 아들도 좀 돌봐주라. 그런 얘기예요. 마른 길지만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을 써준 왕랑을 나중에 손책이 어떻게 하는 거를 생각해보면은 정말 이 새끼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양아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왕랑이 이제 동중국해를 로빈슨 크루소처럼 떠돌았다는 걸 생각한다면 또 더더욱 그렇죠. 자, 유유의 맏아들 유기는 자가 경여이다. 14살에 유유의 상을 지키며 이제를 다하고 유유에게 관리들이 음식물을 보내왔지만 모두 받지 않았다. 그는 자태와 용모가 아름다웠다. 손권은 그를 아끼고 존경했다. 손권이 표기장군이 되었을 때 그를 불러 동조연으로 삼았으며 보의교위 건충중랑장을 제수했다.
손권이 오왕이 되었을 때는 6위를 대농으로 승진시켰다. 손권이 일찍이 연애를 얻었을 때, 열었을 때 기도위 5번이 술에 취해 손권을 범하는 행동을 했다. 뭐였을까요? 팬티를 벗겼을까? 손권은 그를 죽이려 하며 뭐 큰일이었나 보네. 매우 개빡쳤는데 6위가 간곡히 간언하며 5번은 죽음을 면했다. 손권이 일찍이 한여름에 배 위에서 연애를 베푼 적이 있다. 배요? 쉽인가? 아니면 스토막인가? 쉽이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죠? 배 안에 누각위에서, 쉽이네요. 누각위에서 뇌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손권은 우산으로 자신을 가리고 6위에게도 몸을 가리도록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었다. 손권이 6위를 대웅함이 와 같았다. 후에 6위를 낭중령으로 바꿔 임명했다. 손권은 제위에 오르자 6위를 광록군으로 바꿔 임명하고 상서의 일을 나누어 처리하도록 했다. 그는 49살에 세상을 떠났다. 오래 살지 못했네. 뒤에 손권은 아들 손패를 위해 6위의 딸을 맞아들이고 집한 채를 내려주었으며 절마다 특별히 내리는 것을 전종이나 장승과 똑같이 했다. 6위의 두 동생 유삭과 유상은 모두 기도위가 되었다. 그렇답니다. 유효가 이제 뭐 일단은 이제 본인 행적이 굉장히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누굽니까? 한나라의 이제 종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되게 호의적인 말들이 많이 보이네요. 특별히 나쁘게 평가할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손책은 왜, 손책했던 양아치를 생각하면은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구나 싶습니다. 자, 이번 퇴사자전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요요의 아들들은 그래도 손권한테 대우를 잘 받은 모양입니다. 자, 퇴사자입니다. 퇴사자. 퇴사자는 자가 자의이고 동래군 황현 사람이다. 이 사람도 동래 사람입니다. 동래. 동래. 황현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네. 동래군 치소가 황현에 있나 보네. 자,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했으며 군의 관소에 임명되어 주조사가 되었다. 마침 군과 주 사이에 청주예요. 틈이 벌어져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지 않게 되자 조정에서는 먼저 보고하는 쪽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다고 여겼다. 그때 주목이 군수를 탄핵하는 장이 이미 발송된 터라 하극상이요? 아, 예. 주목이 군수를 탄핵하는 거니까. 군수는 자신이 주목을 탄핵하는 장이 늦게 도착할까봐 걱정되었으므로 이 일을 할 만한 자를 찾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 3.0 덕분에 이런 일 없이 곧장 이메일로 그런 것들을 탄핵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도 할수 있죠. 그 무렵 퇴사자는 21살이었는데 선발되어 수도로 가게 되었다. 그는 낮이고 밤이고 길을 갔다. 그가 낙양에 이르러 공거문까지 왔을 무렵 주의 관리가 막 표를 갖고 가려는 것을 보았다. 퇴사자는 관리에게 물었다. 당신은 장을 올리려 합니까? 그렇습니까? 관리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퇴사자가 다시 물었다. 장은 어디 있습니까? 관리가 말했다. 수레 위에 있습니다. 장의 겉봉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까? 가져와 보여주십시오. 관리는 퇴사자가 동네 사람이었음을 알지 못함으로 장을 갖다 주었다. 퇴사자는 벌써 가슴 속에 칼을 품고 있었으므로 장을 받자마자 곧 찢어버렸다. 세상에, 씨. 이씨 공문서 훼손이잖아, 이거. 관리가 펄쩍 뛰며 큰 소리로 말했다. 어떤 사람이 내 장을 찢었다! 퇴사자는 그를 술의 중간으로 데려가 이렇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장을 주지 않았다면 나도 그것을 찢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기륭화복이 생길 가능성은 토졌으니 나 혼자만 죄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찌 침묵을 지키며 나와 함께 가서 삶을 죽음과 바꾸는 것과 같겠습니까? 함께 가서 형벌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가 말했다. 당신은 군을 위해 내장을 훼손해 이미 임무를 완수했는데도 달아나려 하십니까? 퇴사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애초에 군수의 파견을 받은 것은 오로지 장이 받쳐졌는지 아닌지를 와서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뜻이 너무 지나쳐 급기야 장을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또 이 때문에 죄를 추궁받게 될 것이니 두려워서 함께 떠나려는 것입니다. 관리는 퇴사자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날 함께 떠났다. 기묘한 동행이네요. 서로 바지를 벗겼을까? 자, 퇴사자는 관리와 함께 성을 나왔지만 기회를 보아 돌아가 군수의 장을 올렸다. 진짜. 진짜 나쁜 새끼네. 담당 관리는 앞서 장이 왔다는 이유로 다시, 아,
주목은 이의를 들은 다음 청주목이겠죠. 네, 다시 관리를 보내 장을 보냈다. 담당 관리는 앞서 장이 왔다는 이유로 다시 받지 않았다. 주는 이 사건으로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 이일로 퇴사자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주위에서는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 곧 요동으로 피해갔다. 굉장히 이거 특이한 이력이구나. 요동으로 왔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동네에서 요로 갔다는 겁니다. 되게 가깝죠, 그죠? 생각보다 가깝죠? 아, 여기 섬도 있었네? 난 여기 섬인 줄 몰랐는데. 아, 이러면 진짜 가깝구나. 세상에. 예, 네, 아무튼 동네에서 이제 요동으로 와서 피해 살았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퇴사자가, 예를 들면 뭐 제가 사는 대구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옛날 관행이 그랬대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먼저 이제 누가 장계를 올리는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듣고 우선적으로 듣고 나머지 뒤에 올리는 사람은 좀 듣지 않은 그런 관행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대구로 얘기한다면은 대구 수성구청장하고 그다음에 대구 시장 사이에 싸움이 났는데 퇴사자가 이제 수성구청 측에 장계를 먼저 갖고 이제 그 청와대로 가다가 이제 청와대 앞에서 그걸 본 거죠. 그 대구시장이 보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꾀내서 대구시장이 보낸 공문서를 찢어 버리고 자기가 이제 먼저 그냥 그걸 갖다 줘 버렸다는 건데 지금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긴 한데 뭐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북해국의 상 공용은 이 일을 듣고 퇴사자를 남다른 인물로 여겨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어머니를 위로하고 아울러 예물을 보냈다. 이 무렵 공용은 황건적이 쳐들어와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군대를 출동시켜 도창현에 주둔했다가 적 관해에게 포위되었다. 야, 관우하고 싸울 만한 용맹한 관해입니다. 마침 퇴사자가 요동에서 돌아왔다. 예, 돌아왔답니다. 어머니는 퇴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일찍이 공북해를 만난 적이 없을 것이다. 네가 떠난 다음에 나를 성심성의껏 돌보고 위로해 주었는데 오랜 친구보다 더 나았다. 돈이 있으니까 지금 그가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으니 너는 마땅히 그를 도우러 가야 한다. 퇴사자는 사흘 동안 머문 뒤 혼자 걸어서 도창까지 갔다. 그때는 포위가 삼엄하지 않아서 어두운 밤을 틈타 성으로 들어가 공용을 만날 수 있었다. 도창이 여기네요, 여기. 여기입니다, 도창. 그리고 병사들을 내어 적을 격파하자고 했다. 공용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외부의 구원병을 기다리려고 했으나 구원병은 오지 않고 포위망은 나날이 좁혀졌다. 공용은 평원국의 상 유비에게 긴급 화분을 알리려고 했지만 성 안의 사람 중에 나갈 만한 이가 없었다. 이때 이제 공용이 여기서 포위돼 있었고 무시무시한 관해한테 포위돼 있었고 그리고 평원은 여기에요. 유비한테 구원을 요청했다는 건 사실 유비가 그때 어떤 의미에서는 명망이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죠? 예. 유비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갔답니다. 간답니다. 자, 퇴사자가 임무를 맡겠다고 하자, 자청하자, 공용이 말했다. 지금 적들의 포위가 매우 엄밀해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들 뜻은 비록 장하지만 실제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퇴사자가 공용에게 대답했다. 전에 당신은 내 노모에게 마음을 써주셨습니다. 노모께서는 이런 대우에 감격하여 당신의 위급한 상황을 풀어주도록 저를 보내셨으니, 저에게도 취할 만한 점이 있고 앞으로 반드시 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까지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찌 당신의 두터운 사랑으로 돌봐주신 정의와 노모께서 저를 보내신 뜻이겠습니까? 사태가 이미 황급하니 당신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은 비로소 퇴사자의 말대로 했다. 그래서 퇴사자는 가볍게 여정을 꾸리고 밥을 배불리 먹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활통을 두르고 활을 손에 쥐고 말에 올랐다. 그리고 기병 둘에게 자기 뒤를 바짝 따라오게 하고 각각 관역을 하나씩 쥐고 성문을 열고 곧장 나가도록 했다. 성 밖에서 포위하고 있던 양쪽 사람들은 모두 놀라 병마를 서로 출동시켰다. 퇴사자는 말을 성벽 아래 참호 안으로 끌고 가 기병이 잡고 있던 고삐를 각각 하나씩 세우고 참호에서 나와 활을 쏘았다. 활을 다 쓰자 곧장 성문으로 들어왔다. 다음날 아침에도 이와 같이 했다. 포위하고 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는 몸을 일으키고 어떤 이는 누워 있었다. 퇴사자는 고삐를 세우고 화살을 다쏜 다음 다시 성으로 돌아왔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이와 같이 했는데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갈 생각이 아니니까 또저또저 새끼 좋아서 저질한다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죠.
그래서 말의 채찍질을 하여 직접 포위망을 뚫고 질주했다. 적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퇴사자는 벌써 빠져나갔고 또 활을 맞아 몇 사람이 죽었으며 모두 활시위에 응해 아파졌기 때문에 감히 뒤쫓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평원국에 이르러 유비를 설득해 말했다. 저는 동래군의 미천한 사람으로서 공북해 하는 친척도 아니고 가까운 고향 사람도 아닙니다. 오로지 명성과 지조로 마음을 이끌어 재앙을 나누고 근심을 함께하는 뜻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 관해가 포악한 행동으로 소란스럽게 하여 공북해는 포위되고 고립되어 원조가 없어 아침저녁으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은 인의의 명성을 갖고 있어 다른 사람의 위급함을 구할 수 있으므로 북해에서는 한마음으로 흠모해 목을 길게 빼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게 날카로운 칼날을 무릅쓰고 두터운 포위망을 뚫고 구사일생 중에 당신에게 의탁하도록 한 것은 당신만이 오로지 그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비는 공손히 대답했다. 공북해는 세상에 유비가 있음을 아는구나. 그리고는 곧장 정예 병사 3,000명을 보내 퇴사자를 따르도록 했다. 적은 병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포위를 풀고 흩어져 달아났다. 관우의 전설적인 일기토는 여기 안 나와 있네. 연희의 창작인가 보죠. 자, 공룡은 구원을 받은 뒤 퇴사자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말했다. 그대는 내 어린 시절 친구와 같습니다. 사태가 수습되어 퇴사자가 돌아와 그 어머니께 알리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네가 공부케에게 보답하여 기쁘다. 사실은 은혜는 퇴사자가 받은 건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받은 건데 그렇게 돼버렸네. 양주전사 유유는 퇴사자와 같은 군 사람이다. 퇴사자가 요동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아직 서로 만난 일이 없었다. 오래지 않아 장강을 건너 고가로 가서 유유를 만나려 했다. 왜죠? 왜 만나려 했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자, 그곳에 다다르기 전에 마침 손책의 군대가 이르렀다. 자, 퇴사자가 남쪽으로 와서 유유를 만나려 했답니다. 근데 마침 양아치 손책이 누구미가 유유를 치려고 했던 그런 시점인가 보네요. 어떤 사람이 유유에게 퇴사자를 제장군으로 삼아 임명할 만하다며 권하자 유유가 말했다. 내가 만일 자의를 쓴다면 퇴사자여 허자장이 당연히 나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허자장은 허소를 얘기하는데요. 허소가 그때 인물평을 잘했던 사람이랍니다. 뭐 유유 생각에는 이제 아무런 공도 세운 적이 없는 퇴사자를 갑자기 이제 상장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제 의심했던 거겠죠. 그는 퇴사자에게 적군을 정찰만 하도록 했다. 당시 퇴사자는 독자적으로 기병 한 명과 출발했다가 길에서 손책을 만났다. 손책은 기병 13명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한당, 송겸, 황계의 무리였다. 퇴사자는 곧 앞으로 나가 싸우다가 마침 손책과 정면으로 대하게 되었다. 자, 해적대 퇴사자. 손책은 퇴사자의 말을 찌르고 그가 들고 있는 수국을 빼앗았다. 퇴사자도 손책의 투구를 빼앗았다. 이때 양쪽의 보병과 기병이 한꺼번에 달려와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게 일기토라 보긴 좀 그런데요. 일기토라 보긴 좀 그런데 아무튼 그연 정사에는 연희에는 뭐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지만 정사에는 얼마 나와 있지 않은 싸움 기록입니다. 진흙탕 싸움 기록이죠. 자, 퇴사자는 유효와 함께 예장으로 달려가야 했지만 도중에 무호현으로 달아나 산 속에서 떠돌면서 단양태수라고 일컬었다. 이때 손책은 이미 선성 동쪽을 평정하고 경현 서쪽 6현만 항복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봅시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말릉에서 져서 고가에서 져서 결국 유효는 단양 아까 그 유효일전에서 나온 것처럼 팽택이죠. 팽택으로 와서 예장을 지키려고 했고요. 퇴사자는 합류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유효하고 합류하지 못해가지고 무호현으로 갔다네요. 무호현. 아까 무호현이라고 있었는데. 아, 여기네. 이건 뭐지? 아무튼 무호현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단양태수라고 이제 사기를 치면서 아마 사람들을 모았던 모양입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퇴사자가 이러한 정세를 보고 경현까지 가서 주둔해 둔부를 세우니 산울 사람들이 다수 귀속해 왔다. 경현 어디일까요? 경현.
안 나와 있네. 여기겠죠, 아마. 경현. 경현 빌라는 뭐야? 경현 여기네. 그 단양 바로 옆에네. 퇴사자는 이제 무호연에 있다고 했었고. 자, 손책이 직접 공격해 토벌하니 마침내 퇴사자는 포로가 되었다. 손책은 바로 퇴사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손을 잡으며 말했다. 신정의 일을 어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때 나를 붙잡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퇴사자가 말했다.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해적왕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일은 마땅히 그대와 함께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손책은 그 자리에서 퇴사자를 문하독의 관리로 임명하고 오나라로 돌아와서는 병사를 주고 절충중랑작으로 임명했다. 나중에 유효가 세상을 떠나자 예장에서 죽자 그 수하의 병사와 백성 1만여 명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다. 손책은 퇴사자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도록 했다. 주위 사람들이 말했다. 퇴사자는 반드시 북쪽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손책이 말했다. 자의가 나를 버리면 또 누구와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 그는 창문에서 퇴사자를 전송할 때 그의 발을 잡고 헤어지며 말했다. 언제쯤 돌아오겠습니까? 퇴사자가 말했다. 불과 60일이면 됩니다. 퇴사자는 정말 기약한 대로 돌아왔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그 상대가 해적왕이라는 것만 빼면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자, 유파의 조카 유반은 매우 용맹하며 애현, 서한현 등을 여러 번 침공했다. 애현이 어딜까요? 애현 여기 갔네. 여기가 어디냐? 파구 근처네. 여기까지 왔다고? 유표가? 애현 서반은 어디야? 서반. 아, 서안이네, 서안. 서안은 어디일까요? 이건 아닌데, 이럴 리가 없는데. 애현 서안현이라고 있는데, 애라는 지명이 여기 그 어딥니까? 파고 쪽에 여기 있는데, 요게 그걸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유반이라는 유표의 조카인 유반이라는 사람이 애현하고 서한현을 공격했답니다. 그래서 손책은 해혼, 건창 및 주위의 여섯 현을 나누어 퇴사자를 건창도위로 삼고 해혼의 관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한꺼번에 여러 명사를 인솔해 유반에게 대항하게 했다. 유반은 이로부터 자취를 감춰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해혼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애현이 맞나 보네. 네. 해혼이 여기입니다. 예장군입니다. 예장군. 자, 퇴사자는 키가 일곱치이며 아름다운 수염이 나 있고 팔은 원숭이처럼 길며 활을 잘 쏘아 백발백중이었다. 일찍이 손책을 따라 마둔과 보둔의 적을 토벌하러 갔는데 그중 어떤 적이 군영 안에 누각에서 욕을 했다. 그 적은 손으로 누각 기둥을 잡고 있었는데 퇴사자가 그를 향해 활을 쏘았다. 화살은 손을 꿰뚫고 기둥에 박혔다. 밖에서 군영을 포위하고 있던 병사 만 명은 그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묘기는 이와 같았다. 조조는 그의 명성을 듣고 퇴사자에게 편지를 써 상자 속에 편지를 봉했다. 그가 열어보니 말하는 바는 없고 오로지 당귀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송권이 정사를 통솔한 뒤에 퇴사자가 유반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난방위를 맡겼다. 당귀. 당귀라는 게, 당귀라는 게 뭐냐면은 당귀가 이제 마땅하다 할때 당자고요. 그 다음에 돌아올 귀자거든요. 약재인데 이게 퇴사자의 고향이 이제 원래 동래현이고 그리고 여기 부모가 어머님이 살고 있으니까 당귀라는 거는 마땅히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일해야 되지 않겠냐, 위나라에서 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뭐 어떻게 했다라는 대답이 얘기가 없는 걸 보면은 아마 그 퇴사자가 뭐 돌아가진 않은 모양입니다. 아니면 뭐 알아채지 못했거나 그럴 수도 있죠. 자, 건한 11년입니다. 206년입니다. 퇴사자는 41살에 세상을 떠났다. 206년이면은 이게 적벽대전보다는 전인가?
관도대전보단 이유고 그죠? 예, 떴다. 아들 태사향은 관직이 월기교이에까지 올라갔다. 태사자는 좀 재밌네요. 상당히 재밌네. 자, 이번에는 사섭입니다. 사섭. 사섭은 자가 위언이고 창호군 광신현 사람이다. 창호입니다. 창호. 창호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합포. 여기 교지고 서문주에 그다음에 고량 다음에 창호 여기네. 광신현이니까 여기 취소네요, 그죠? 창호군 광신현 사람입니다. 그 순조는 본래 노나라 문양현 사람인데 왕망의 난에 이르러 이곳을 피해 교주로 왔다. 엄청 멀리까지 왔네요. 그로부터 6대가 사섭의 아버지 사사인데 그는 환제 때 한나라 환제입니다. 한나라 환제 때 일남 대수를 지냈다. 일남 지역이 아마 여기를 얘기하는 걸걸?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게 일남일걸? 혹시 지명이 남아 있나? 여기가 일남이네요. 여기가 일남이네. 한나라가 한때 요 지역까지 먹었던 적이 있었죠. 한때. 자, 아무튼 6대조는 이네. 사섭의 아버지가 이제 일남 대수를 지냈답니다. 자, 사섭은 어린 시절 경사로 나와, 경사라는 건 낙양이죠. 유학하며 영천의 유자기에게 사사하여 좌시 춘추를 연구했다. 사섭은 효렴으로 천거되고 상서랑으로 임명되었다가 이거 낙양으로 옮길까? 임명되었다가 공적인 일로 인해 관직에서 쫓겨났다. 아버지 사사의 장례가 끝난 뒤 그는 무제로 천거되고 무현의 영으로 임명되었다가 교지태수로 승진했다. 무현은 여기입니다. 무현이 여기 영안 바로 옆에 있는 여기가 무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가 다시 또 교지태수로 승진했다는 걸 보니까 예, 다시 또 요지역으로 왔답니다. 동생 사일은 처음에 군의 도구였다. 자사 정궁이 부름을 받아 경도로 돌아갈 때 사일이 매우 은근하고도 공경스럽게 모셨으므로 정궁은 감동에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일 삼공의 직책을 맡게 된다면 반드시 그대를 부르겠습니다. 나중에 정궁은 사도가 되자 사일을 불렀다. 사일이 경도에 머무를 즈음 정궁은 벌써 파직되고 이럴 때쯤에 정궁은 벌써 파직되고 황원이 대신 사도가 되었는데 사일을 매우 예우했다. 동탁이 난리를 일으키자 사일은 고향으로 도망쳐 돌아왔다. 사섭하고 사일 둘다 이제 뭔가 이리저리 연이 많네요. 자, 교주자사 주부가 이민족에게 죽음을 당하자 주하고는 소란스러웠다. 사섭은 곧 표를 올려 사일을 합포태수로 임명하고 서문현의 영으로 있는 둘째 동생 사위에게는 구진태수를 겸하겠으며 그 아래 동생 사무에게는 남해태수를 겸하겠다. 다이 지역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는 분이군요. 다 이제 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교주 전체가 전부 다 이제 사섭하고 사섭의 친구들로 꽉꽉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섭은 마음이 너그럽고 온유하고 겸허하며 선비들을 예우했으므로 중원의 사인으로 서천에 그에게 의탁해 난을 피한 자가 수백 명이나 되었다. 그는 춘추 연구에 깊이 빠져 그 주석을 만들었다. 진국의 진나라, 작은 진나라요. 진나라의 그러니까 진나라 지방의 원휘는 상서령 순욱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교지의 사부구는 사섭이에요. 학문이 뛰어나고 박식하며 정치적인 업무에도 정통하여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한군을 보존했으며 20여 년 동안 그의 영내에 일이 없고 백성은 가업을 잃지 않았으니 타향을 떠도는 사람은 모두 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록 두용이 하서를 보존했을지라도 어찌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두용은 뭐 한나라 대 장군이겠지. 공부가 한가해 경전을 학습하고 연구했는데 춘추 자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미했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그에게 좌전 가운데 궁금한 점을 자문했는데 그의 설명에는 모두 근본이 있으며 뜻이 정밀했습니다. 고또 고문상어와 근문상어에도 모두 정통하여 고문상서와 근문상서에도 매우 정통하여 그 근본 뜻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서는 옛날 책이죠. 옛날 책인데
고문상서하고 근문상서라는 거는 그 한나라 초기에 이제 고문 근문 논쟁에서 비롯된 겁니다. 요거는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 고문 근문 논쟁이라고 찾아보시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정통하여 그 근본 뜻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듣건대 경사에는 고문과 근문의 학설 사이에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다고 하기에 이제 좌시전과 상서에 관한 사서비 이론 중에서 특히 뛰어난 부분을 몇개 바치려 합니다. 사서비 사람들에게 칭송받은 것이 이와 같았다. 사서비 형제는 나란히 군의 태수가 되었고 모든 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매우 멀어서 위세와 존엄을 뛰어넘을 자가 없었다. 외출하거나 돌아올 때는 종이나 경을 울리고 경이라는 것은 옥이나 돌로 만든 타악기랍니다. 의장을 두루 갖추고 피리를 불고 북을 두르며 거마와 기마가 길에 가득하고 늘 호인 수십 명이 양쪽에서 향을 태웠다. 길 양쪽에 향을 태웠다. 처첩들은 처병거를 타고 자제들은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다녔으니 한 시대의 귀중함을 받고 모든 오랑캐를 복종시킨 점은 위타도 넘을 수 없었다. 위타는요, 한나라 초기에 그 남월 열전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사무는 일찍 병으로 죽었다. 주부가 죽은 뒤 유방일 거예요. 유방치세일 때 남해 근처에서 요 근처에서 이제 황제라고 칭했던 그 사람입니다. 남월왕 위타. 자, 주부가 죽은 뒤 한나라 조정에서는 장진을 보내 교주 자사로 삼았는데 그는 나중에 또 그의 부장 구경에게 살해되었다. 형주목 유표는 영릉에 뇌공을 보내 장진을 대행하게 했다. 이때 창호 태수 사황이 죽었으므로 유표는 또 오거를 보내 그를 대행해 뇌공과 함께 가게 했다. 한나라 조정에서는 장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섭에게 황제의 봉인이 찍힌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주는 단절된 지역으로서 남쪽으로 강과 바다를 대하고 있어 황상의 은혜가 전달될 수 없고 신하의 충의가 가로막히게 되었다. 또 역적 유표요. 뇌공을 보내 남쪽 땅을 엿보고 있으면 한다. 지금 사섭을 수남 중랑장으로 삼으니 일곱 군을 다스리고 일곱 군은 여기서 남해군, 창호군, 울림군, 합포군, 교지군, 구진군, 일남군입니다. 다스리고 교지 태수는 전처럼 겸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한나라 조정에서는 유표가 이제 교주로 넘어오는 게 꼴보기 싫었던 모양이네요. 자, 뒤에 사섭은 관리 장민을 보내 공납을 마치고 경도로 가서 아련하게 하였다. 이 무렵 천안은 매우 혼란스럽고 길이 끊어졌지만 사섭이 공납품 바치는 일을 피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또 조서를 내려 안원장군을 제수하고 안원장군 멀리를 편안하게 한 장군 용도정으로 봉했다. 나중에 오거는 뇌공과 화합하지 못하고 병사들을 들어 뇌공을 내쫓으니 뇌공은 영릉으로 도망쳐 돌아왔다. 자, 건한 15년입니다. 210년 손권은 보즐을 보내 교주 자사로 삼았다. 보즐이 오자 사섭은 형제들을 데리고 받들어 모셨다. 그러나 오거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여겨 보즐은 그의 목을 베었다. 손권은 사섭에게 좌장군주의를 더했다. 그러니까 손권의 그 영향력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유표 쪽에서 임명했던 오거는 죽었고. 자, 건한 말년입니다. 220년이라네요. 사섭이 아들 사흠을 인질로 보냈다. 손권은 사흠을 무창태수를 삼고 남쪽에 있는 사섭과 사일의 아들을 모두 중랑장으로 임명했다. 사섭은 익주에 호족 옹계 등을 회유해 익주군의 백성을 이끌고 멀리 동쪽으로 의지하도록 했다. 아, 요 사건이 바로 제갈량이 고생했던 그 남만의 반란 사건인데 지금 보면은 교주하고요. 교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운남성이 가까워요. 사실 이제 유비가 죽고 나서 여기에서 반란이 터진 게 사섭의 사주 때문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정사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아예 말이 나와 있네요. 이 지역한테 이제 초계 통제를 받지 말고 우리 쪽으로 차례를 와라. 그렇게 이제 꼬드긴 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줄 몰랐네. 예, 갈만해요. 갈만해요. 진짜 가까우니까. 자, 손권의 일로 사섭을 더욱 칭찬하고 위장군으로 승진시켰으며 용편후로 봉하고 동생 손일을 편장군 및 도향으로 삼았다. 손일이냐? 사일 아니야? 사일? 오타 같은데. 사섭은 사자를 손권에게 보내 아련할 때마다 각종 향유와 촘촘한 갈포 수천 개를 보냈으며
명주, 대패, 대패는 조개요, 조개. 유리, 비취, 대모, 무소불, 상아 등의 보물과 귀한 물건이나 진귀한 과일, 파초, 야자, 용의 눈을 한 해라도 손권에게 이르지 않게 한 적이 없었다. 용의 눈은 뭐야? 사이는 계절마다 말 수백 필을 바쳤다. 손권은 늘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두터운 총애와 상을 내림으로써 그들에게 보답하고 위로했다. 사섭은 군에서 42년 있다가 황무 5년에 9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황무 5년이 226년입니다. 아, 진짜 오래 살았구나. 손권은 교지가 너무 멀어서 합포 북쪽을 나누어 광주를 만들고 여들의 그곳 자서를 삼았으며, 합포 북쪽을 광주로 삼았답니다. 합포가 여기입니다. 요쪽으로 이제 광주를 삼은 모양이네, 그 당시에. 지금 광주는 여기거든요. 예, 네, 아무튼 그랬답니다. 삼았으며, 교지 남쪽을 교주로 만들어 대량을 자살을 삼았다. 또 진실을 보내 사섭 대신 교지 대소를 삼았다. 여대는 남해에 머무르고 대량과 진실은 함께 앞으로 나가 합포에 이르렀다. 사섭의 아들 사휘는 스스로 교지 대소를 맡아 수하의 부족 병사들을 움직여 대량을 저지했다. 대량은 합포에 머물렀다. 교지의 환리는 사섭이 천관 관리인데 사휘에게 대량을 맞이하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가늠했다. 사휘는 화가 나서 그를 때려 죽였다. 환린의 형인 환치의 아들 환발이 수하의 부족 병사들을 귀 앞에 사위를 공격하자 사위는 성문을 굳게 닫고 지켰다. 환치 등은 그를 공격한 지몇 달이 지나도록 함락시키지 못하자 화친을 맺고 각기 파병했던 병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그리고 여대는 사위를 죽이라는 조서를 받고 광주에서부터 병사들을 인솔해. 아, 미안합니다. 광주가 여긴가? 합포 북쪽이란 그랬나? 근데 이게 모르겠다. 아무튼 이쪽이 광주겠죠. 여기가 광주인 모양이다. 자, 광주에서부터 병사들을 인솔해 밤낮으로 달려와 합포를 지나 대량과 함께 전진했다. 사일의 아들로서 중랑장이던 사광은 여대와 오랜 사귐이 있던 터라 여대는 그를 사오종사로 임명했다. 이때 여대는 먼저 교지로 편지를 보내 이해관계를 깨우쳐주고 또 사광을 보내 사위를 만나 죄를 시인하도록 설득하겠으며 비록 군사들은 이렇게 되더라도 다른 걱정은 없음을 보증하려 한다고 했다. 여대는 사광의 뒤를 따라갔고 사위의 형 사지, 동생 사간, 사송 등 여섯 명이 사죄의 표로 서로 표시로 우돗을 벗고 몸을 드러내 만틀어 맞이했다. 우돗을 벗고 몸을 드러내 맞이한 거는요, 예, 광주가 광저우일 거예요. 근데 그때 광주가 지금 광주하고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다. 발음은 광주가 광저우입니다. 우돗을 벗고 이제 몸을 드러내 맞는 거는 그 옛날에 엄청 고대 시대 때 있던 풍습입니다. 춘추시대에나 있던 풍습인데 이게 아직까지 교지에 남아있었던 모양이죠. 아, 복종하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대는 사절하고 그들에게 다시 옷을 입도록 하고 앞으로 나아가 군부에까지 이르렀다. 다음날 아침 장막을 설치하고 사위 형제들에게 순서대로 들어오도록 청했다. 장막은 빈객으로 가득 찼다. 여대는 일어나 부절을 잡고 조서를 읽어가며 사위의 질거를 하나하나 진술했다. 그 주위에 있던 자들이 그의 말에 응해 사위 등을 포박해 끌고 나와 즉시 모두 사형에 처했으며 머리를 무창으로 보냈다. 안 죽인다 그랬잖아. 이 씨발 이거 안 죽인다 그랬잖아. 안 죽인다 그래서 항복했는데 이거 왜 이런 거야? 이명박 같은 놈이네. 사일 사위 사광 등은 아 사일 사위 사광은 나중에 출두했는데 손권은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 그들과 인질이 되었던 사섭의 아들 사흠은 모두 면직되어 평민이 되었다. 몇년 뒤에 사일과 사위는 법을 어겨 추살되었다. 사흠은 병으로 죽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사흠의 처는 혼자 살았다. 손권은 조서를 내려 그녀에게 매달 관리에게 봉급으로 주는 쌀을 공급하도록 하고 40만 전을 내렸다. 아, 그, 많긴 많은데, 이씨, 따위로 하면 안 되죠. 항복한다고 했, 그러니까, 항복을 해주게 해서 이제, 그, 군수는 잃겠지만, 아까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잖아. 다른 일 없을 거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 그래서 교주는 어떻게 됐냐면은, 끊임없이 반란이 터집니다. 끊임없이. 사섭이 죽은 이후에, 이제 오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교주를 통제하는 게 되게 못했다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반란이 터지고 아까 이제 5주전이나 3, 4주전을 읽으면서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계속 반란이 터지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광마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직후에는 이제 촉을 멸망시킨 이제 진나라의 아예 교주 땅이 넘어가 버리기도 하죠. 아무튼 상당히 골때리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사시들이 사실 대대로 그 지역을 다스렸고 문제없이 다스렸기 때문에 오나라가 이렇게 개입하는 게 사실 되게 많이 주제넘은 처사인 거고, 오나라는 왜냐하면 자기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결국에는 화를 자초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5주 전에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건 한번 그 5주 전을 참고하십시오. 제가 방송에 있었습니다. 그저께. 어젠가? 자, 평화야 말한다. 유유는 명예를 아끼고 품행을 닦았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기를 좋아했는데,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르러 만리 땅을 제어한 것은 그의 훌륭한 점이 아니다. 태사자는 신의가 있고 의기가 열렬하며 옛사람의 정의가 있었다. 사섭은 나무를 지키며 마음대로 하고 생을 마쳤지만 그 아들에 이르러서는 신중하지 못해 스스로 화를 초래했다. 이거는 사섭의 아들인 사위가 신중하지 못한 게 아니죠. 이거는 여대하고 손권이 개새끼인 거지. 평범한 재능으로 부귀함을 즐기고 험한 지세를 부지한 것이 그를 이런 결과에 이르게 한 듯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효 태사자 사섭전인데, 재밌기는 태사자의 열전이 되게 재밌네요. 연희에서는 하필을 공격하다가 이제 태사자가 그 죽은 걸로 나오는데, 전혀 이제 사실은 정사하고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태사자는 그냥 병으로 죽었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자, 그렇답니다. 저는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은, 유효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행보가 되게 탁월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한나라의 관리이자 종친으로서의 자기 역할에는 되게 많이 충실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양아치 원술과 원술 폐하와 그다음에 양아치 해자광 손책한테 이제 공격을 당해 자기 임무를 끝까지 마칠 수 없었던 불운한 사람이고, 태사자는 원래 북해 출신인데 어떻게 또 이까지 흘러내려와서 예, 양아치 손책을 효과적으로 막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지세를 전체적인 세를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고 뭐 그렇습니다. 사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건 특별히 없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태사자는 왜 갇히는지, 그러니까 유효하고 태사자하고 사섭을 왜 갇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 열전을 묶거든요. 근데 묶어서 하거든요. 근데 왜이 사람들이 갇히는지 모르겠어요. 외부에서 이제 항복해온 사람이거나 뭐 그런 의미에서 같이 넣은 것 같은데, 뭐 확실하게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진수가 우리가 보지 못한 뭐 그런 신미안적인 관점이 있었겠죠. 요즘 디자이너들처럼 아마 그런 관점이 있었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 태사는 독립군벌은 아닙니다. 독립군벌이라고 부르기에는 자기 세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출신도 원래 이제 양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군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요 다음은 이제 비빈전인데, 비빈전은 또 다음에 읽도록 하죠. 비빈전은 짧은 글들이 되게 많네요. 뭐 이런 글 좋다. 자, 시청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사책이요? 저는 민음사회에서 나온 걸 샀는데. 정사는 하나밖에 없을걸요, 국내. 그, 김원중 교수가 번역한 거밖에 없을걸? 누구는 근데 오역이 많다고 욕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엄청난 오역까지는 없는 것 같아.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언제든 의견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의견 나누고 좋고, 서로 욕하고 그러면 좋으니까.